됐다, 됐다, 됐다.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Our faith in you was well before all is lost. 디아블로랑 바알은 지옥으로 갔대요. 근데 제가 따라가서 죽이고 오래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지옥으로 갔으면은 잘 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아이템부터 사이드 좀비 헤드 그리브 마땅히 좋은 건 없었으면 노란색 아이템은 노란색은 이제 노란색으로 만족할 수 없는 힘을 얻어버렸습니다. 이걸 봐야겠죠? 아이보리색 소울 하베스트 민첩성 41 56% 증가된 데미지 빠른 공격 속도 공격 등급에 만화 획득에 상처 악화 에너지 모든 저항력 20 아 유리 버려야 되나? 이거 줄까요 그럼? 그 새로운 두 번째 마을 동료를 해서 아 이제 뭐 다른 마을로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진행을 좀 하다 가겠습니다. 바뀐 게 없네요. 아예 퀘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로 가나 보죠. 지옥의 성체. 위에 있네. 자. 티리얼이네요. 데코드 게임 먼저. The time has come for you, Mephisto, from manifesting in this world. 저희가 메피스토를 쓰러뜨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메피스토는 이 소울스톤에 이걸 부셔야지 메피스토가 완전히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수기 위해서 지금 어디 보자. 헬포지로 가서 부셔야 된다고 해요. 알겠고요. 티리얼은 그러면 엄청 기나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혼자 가서 혼자서 쓰러트리고 오래요. 그 디아블로인지 바알인지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주얼이라고 자기 부하였던 녀석이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 녀석도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자 절망의 평원에서 이주얼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피스토의 소울스톤 저번 마을 쪽에서 메피스토 쓰러트리고 얻은 거 이거를 부셔야 된다고 해요. 혀가 많이 꼬이네요 오늘. 여기는 세 개밖에 없네 퀘스트가. 여기 있다 준영. 준혁이 아니라 준영이었구나. 공격이라고 합니다. 26레벨. 자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알아서 잘 공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비 메피스토로 쓰러뜨리고 얻은 장비. 맥스가 75였죠? 72까지 올라갑니다. 든든하죠? 이 유리가 끼고 있던 거 입혀주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얘네들은 할 말이 없나? 뭐 느낌표가 없네? 자멜라 없네 그냥? 대화가? 개쿨해. 마법사 상인은 없나? 아 얘가 마법사인가 보다. 아, 그렇네. 힘 55짜리 장비가 있네요. 모든 네크롬에서 스킬레벨 상승 포이즌 익스플로전 2개. 와 미쳤어. 바로 내꺼. 야 모든 저 처음 봅니다. 되게 좋다. 야 활도 뭔가 엄청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비싸 보이죠? 자 그럼 이 기대되는 건 헬부죠? 뭐 팔까나? 아 나무망치가 상위원인가봐요? 처음 봤는데 나무망치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무망치 외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있다 두 개나 더 있네 갑바가. 그리고 저번 맵에서는 흐라틀리가 신발이랑 이 허리띠를 안 팔았는데 여기선 팔아주네요. 이거 이런 것도 있군요. 자 33이면 차? 좋다. 이거 70짜리 이게 좋은 거고 이거는 약 아니네. 이거 요구치가 낮네. 착용 요구치 20%가 낮네. 41이네요 41이면 뭐 입을만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퀘스트나 깨러 가겠습니다. 지팡이도 새로 생겼겠다. 얼마나 는 거지 데미지? 237에서 391. 좋아요. 여긴 눈에 좀 뭔가 잘 띄는 곳이네. 지옥인데 더 화나네 전맵보다. 여기네 절망의 평원. 헬포지가 뒤에 있는 건가 보죠 평원 뒤에. 왔다 왔다 이거 얘인가 보다. 이주얼
얘를 제거하는 건 얘가 이주월인 게 아니라 이주월의 영혼을 갖고 있대요. 그런 뜻이겠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악마. 주룡이 벌써 죽을라 그러니? 야, 준영이 잘 버틴다. 얘가 메피스토보다 훨씬 약하네. 하긴 티리얼 부하였으니까. 티리얼 부하의 영혼이 담겨있다지만 딱 감옥 정도의 전투인가 보죠? 되게 튼튼하네요? 준영이한테 맡기면 안 될까? 준영이 데미지 나오지? 너 혼자 잡을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준영이가 잘 싸우네. 아, 그럼 도와줘야겠지? 오래 걸리네요. 자, 자, 어떻게. 이제 좀 많이 달았습니다. 물약을 쏟아부어서. 아, 됐다. 아, 이게 다야? 얘가 2주월인가 보네요.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데미지가 왜 이렇게 별론 거죠? 아, 이걸로 했어야 됐네. 대거로 찌르는 거네. 1대1은 대거로 잡겠습니다. 공격 등급도 엄청 올라가나. 공격 등급이 낮지 맞다. 그래도 70% 정도면 때린다니까 이거 쓰면 더 잘 때리겠죠. 이걸 아예 등록을 해놔야겠다. 대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거를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보스전 때만 쓰게. 이주얼. 자기가 나쁜 일을 했는데 우리 세계는 망할 거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 자, 캐스트는 상금을 받기 위해 티리얼에 가시오. 오, 티리얼이 상금을 준대요. 뭔가 되게 안 어울리네요. 천사인데. 오! 스킬 포인트. 일단은 저희가 지옥에 온 이유를 여태까지 몰랐는데 지옥에 온 이유가 악마들이 소울스톤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위험해져서 온 거랍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없애버리던가 그런 용도로 제가 온 거래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 게 이주얼이라고 해요. 티리얼 부하가 알려준 거니까 티리얼 탓이네요. 자, 스킬 포인트는 두 개 얻었습니다. 이거 찍어야죠 뭐. 와, 이거 데미지 2000이네. 대거 하나 사놔야겠다. 자, 150원짜리 대거 삽니다. 자, 대거를 여기 장비를 해주고 이제 낄 수가 있네요. 이러면은 데미지가 아, 이렇게 봐야겠네요. 1700에서 1800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걸로 사냥을 하다가 보스가 나오면은 대거로 그냥 바로 독을 꽂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군요. 척키처럼. 이주얼 승천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하면 되나요? 메피스 헬포지로? 헬포지가 어딘지 뭐 가면 알겠죠? 불길의 강. 여기 포인트 있다. 길이 다 일단 가보죠. 어차피 사냥하는 것도 잘 사냥하니까. 여기 왜 포인트가 있죠? 뭐야? 누구세요? 이 뒤에가 디아블로의 본거지고 메피스토 소울스톤을 부수고 오래요. 미친가 보지? 겁나 아파. 여기 아니네? 야, 여기 길이 없네 아예? 불길의 강 이쪽 맵에 아예 없네요? 아예 없네 아예? 윗맵인건가 여기 올라가는데? 아닌데 여기 없는데? 가야지 불길의 강. 여기 아니라. 아! 불길의 강에 있는건가 혹시? 헬포지가? 아, 그럼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어어어! 진짜 여깄네? 자, 다른 맵을 다 돌고 왔는데 헬포지가 안나와서 계속 찾아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불길의 강에. 여기 불길의 강인데 헬포지가 있네요. 헬포지가 맵 이름이 아닌가 보죠? 대장장이 헤파스토. 얘는 단검의 맛을 보여주고. 일단은 준영이가 몸 대줘주시고요. 준영아,
준영아 몸대야지. 그렇지. 아 겁나 아파. 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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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 에? 한 방에 죽었네? 야 데미지 이게 2000 데미지의 힘인가? 얘는 얘 좀 잡아줘요. 아우 귀찮네 이거. 헬포즈다. 이거 방맹이가 나왔어요. 이것도 쓰면 없어지겠죠? 화염저항 40%에 빠른 속도에 방어력 35. 방어력을 35나 올려주는 해머예요. 뭐야 뭐야 뭐지? 아 소울스톤이 사라졌네요? 이거 이 상태에서 아 지금 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때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우대는 쳐야 되나 보네요. 와 최상급 스컬이래요.